고속버스에 탄 승객이 좌석을 심하게 뒤로 젖혀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사건, 크게 이슈가 됐었죠. 의자 등받이가 끝까지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. 뒷자리 승객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승객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. 뒤 사람 불편하고 제가 불편할 수 없죠. 어느 부모가 그런 거 나오는 거지. 나이는 거 다 어른인가 말하는 거지. 아니 오늘 정도야. 돌려줘. 네 분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제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 좀. 아니 애초에 이만큼 숙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라니까요? 그냥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 좀 구하잖아요. 그렇죠.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모르는 게 맞잖아요. 제 의사인 거잖아요. 제가 꼭 그걸 들어야 되나요? 자리로 옮겨드릴까요? 뒤로?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. 아니 뒷사람 불편한 거죠.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야 뒤에. 어르신이 뒤에서 앉아보실래요? 뒤에?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조금만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.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. 같이 더불어 사는 최소한이니까. 자, 이와 비슷한 일. 최근에는 서울의 한 광역버스에서도 있었는데요.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에서 한 승객이 좌석 위에 짐을 잔뜩 실어놓은 채 치우기를 거부한 겁니다. 한 누리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. 이렇게 화질이 좋진 않지만 좌석 위에 짐이 올라가 있는 게 확인됩니다. 당시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니 짐을 치워주셔야죠. 이거 짐. 물건이 너무 많은데. 많아도 여기 자리에 자리에 앉아 서서 못 가요. 이 여성은 급기야 자신의 짐에 손대지 말라며 경고까지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잃은 다른 승객은 버스 안 계단에 앉아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누리꾼들은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들을 대중교통 빌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비슷한 상황을 겪은 버스 기사를 박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짐을 실어놓고 자기 짐인데 그래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게라. 그거는 그 상식 밖이지 사람이. 그래서 결국에는? 결국은 그 가다 경찰 부를까 싶다 하다가 차 시간 바쁘고 이래가지고 가기는 갔어요. 그 옆에 자리가 막 있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옆에 타는 사람이 양보했지 도로. 문제는 버스기사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어떻게 하겠어요. 자기 양심이 달린 거지. 이처럼 대중교통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승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없는 걸까요? 버스기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모든 삶을 일일이 법으로 모두 통제할 수는 없고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사회통념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배려와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외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 있는 최소한의 것만 성문법으로 규율하게 됩니다. 결국 상식이라고 하는 사회 통념 안에서 배려와 이해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, 내가 누군가에게 빌런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.